그리고 네. 우리 학원 등록할 때 네. 처음 신규 등록할 때 나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선생님 교환권 좀 보내주세요 하면 네. 그 교환권을 학원에 보여주고 신규 등록을 하면 네. 무료 연수해줘. 제가 면허 따고 나면 2시간 그럼 몰랐죠? 몰랐죠. 이제 우측 가니까 이제 핸들 풀리면 네. 친구들 혹시 면허 딴다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그 연수 교환권 선생님한테 네. 보내달라고 하고 등록하라 그러세요. 왼쪽 보고 그게 좀 아깝죠? 합격이죠. 네. 이제 혼자 해볼 거예요. 기다려요. 화이팅! 네, 시험 시작할게요. 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방향 지시등 위반 감점입니다. 합격했다. 주차 브레이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